다이아를 찾아라. 내게. 찾았다. 와, 하얀 달걀.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달걀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살구색 달걀이 아닌 흰색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수입이 된 건데 아주 새하얀 색깔의 흰색 달걀입니다. 살구색 달걀이랑 같이 놓아보면 크기가 똑같아요. 비슷비슷하고 겉으로는 그냥 색깔만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달걀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달걀 수입이 되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흰색 달걀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나라 같이 살구색 달걀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달걀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살구색 달걀만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허팝이 알아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흰색 달걀이 판매가 되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통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살구색 달걀이 좀 더 좋으니까 편하고 좀 더 쉽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몇몇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은 또 흰색 달걀이 사람 몸에는 더 좋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거는 생산하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나라 달걀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흰색 달걀이랑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살구색 달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달걀의 가격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살구색 달걀은 허팝이 집 앞 슈퍼에서 샀고요. 가격은 무려 11,800원이 나옵니다. 허팝이 불과 두 달 전에 이 달걀을 살 때 분명 6,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흰색 달걀은 해외에서 수입이 된 건데요. 가격이 8,49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무려 3,41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먼저 살구색 달걀을 깨서 그릇에 놓아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그릇에는 흰 달걀을 깨서 넣어줄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흰 달걀, 살구색 달걀입니다. 노른자는 약간 더 이게 커요. 근데 흰자 양은 이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흰달걀인데 아주 노른자가 탱탱하네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는데도 탱탱함이 살아있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개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드디어 요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쫙 뿌려주고 여기에 전기레인지 버튼을 누르고 불을 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먼저 살구색 달걀. 자, 그럼 이번에는 흰색 달걀 투하. 흰색 달걀이 좀 더 뭐라고 할까, 덩어리 져 있어요. 덩어리 져 있는 흰색 달걀이고요. 자, 계란 후라이를 만들면서 보니까 흰색 달걀의 노른자가 더 커요. 그런데 흰자의 양은 살구색 달걀이 더 많네요. 여기에 소금을 쫙 뿌려주고, 허팝이 자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자주 해 먹었는데 요새는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엄청 맛있을 것 같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란 후라이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기레인지를 끄고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살구색 달걀이 있는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노른자가 좀 작아요. 확실히 좀 작고 대신 흰자 양이 많네요. 자, 흰자부터 먹어볼게요. 그냥 우리가 먹던 달걀이에요. 맛있어. 계란 후라이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온 흰색 달걀 계란 후라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른자가 아주 큽니다. 근데 특이한 게 흰자의 양이 좀 작네요.
막상 먹어보니까 맛이 거기서 거기에요. 달걀 맛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닐까요? 다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달걀 색깔의 차이점. 그리고 한 가지 더, 흰달걀이 좀 더 노른자 크기가 컸다는 거. 근데 달걀 안에 있는 노른자 흰자의 크기라든지 양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먹은 그 달걀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달걀은 달걀이다. 흰색 달걀이든 살구색 달걀이든 맛이 비슷하다. 그리고 어팝이 외국에 있을 때도 항상 흰달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310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솔직히 어팝은 달걀을 먹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당연히 살구색 달걀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먹겠죠. 허밥은 네, 자취생입니다. 싸고 양 많은 게 최고 아닐까요? 당연히 네, 건강에도 안전한 그런 거에 한해서 양 많고 싼 걸 찾습니다. 아시겠죠? 외국에서는 모두 흰달걀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어지고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많이 먹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생소하면서 좀 신기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나라 달걀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흰 달걀이 넘어왔는데요. 달걀 맛은 똑같다. 가격도 싸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빨리 달걀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라는 바입니다. 모두들 안녕.